안녕하세요. 네로우입니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 예보를 보니까는 아침에 잠깐 소강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친 소강 상태에서 운동을 하러 시민공원에 나왔어요. 행사하네.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서 될것 같긴 해요. 못 뛰나 설마?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7시 50분인데 8시에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뛰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께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잘 봐주시고 있다고 하니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날씨는 굉장히 선선하고 뛰기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닐 때나 제가 뛸때좀 뛰다 보면은 덜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시작하면서 뛸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배 아픈데 어떡하지? 큰일을 마당에 다녀오고 조금 진짜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서 진짜 운동을 끝내야 될까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가거나 화장실이 있는 곳을 꼭 뛰어야 합니다. 도착하면은 11km, 12km 정도 될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왔네요. 100m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내롱TV의 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도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운동들 잘 하고 계시나요? 문탄고도 트레일러닝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산에서도 연습도 중요하고 산에서 트레일러닝을 할 때나 모든 운동에 있어서는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온도도 조절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시간 내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도 줄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무릎 찜질 마사지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이드라건 브랜드 소개를 하자면 최상의 회복, 최고의 퍼포먼스, 사람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리커버리 툴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뤄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하이드라건 제품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시중의 제품들과 비교되지 않은 특별함을 담은 제품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하이드라건은 사용하기 쉽고 디자인 또한 예쁘게 잘 나왔고 조용함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트레이닝 후 리커버리를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열어볼까요? 짜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품이고 하이드라건 제품의 무릎 찜질 마사지기입니다.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고 짱짱하게 나와서 조금 체구가 있으신 분들이나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무릎 마사지기와 인터페이스,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벨크, 충전할 수 있는 USB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살짝만 갖다 대도 착 붙거든요. 보이시면 이렇게 뜨는 부분이 없으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맞게 조여주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건 온도 버튼이고 밑에 있는 건 속도 버튼이거든요. 온도를 50도까지 올려보고 자.
마사지를 조금 더 잘 느끼고 싶다고 하면은 맨살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착용할 때 무릎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살짝 접어서 무릎에 맞게 장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무릎에 자극도 많이 가고 찜질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신경을 잘 써서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건강하게 보행하고 운동할 수 있는 무릎 찜질 마사지기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랙으로 운동하러 나왔어요. 확실히 쿠션이 오랜만에 쓰니까 좋네. 무릎이 지금 약간 뛸 때 불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자꾸 욱신욱신 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뛸 때 쫄룩쫄룩 거린다고 해야 되나? 통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이드라건의 무릎 찜질 마사지기를 열심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열의 효능은 굳은 조직을 연하고 부드럽게 시켜주는 관절의 탄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유연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사지 기능은 근육을 이완도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무릎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온열 찜질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무릎에 고르게 분포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이 되면서 또 몇 번 계속 써봐야 알겠지만은 훨씬 정말 뛸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릎 찜질도 해주면서 경과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운동 선수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강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부모님들도 집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제품이고 간편하고 쉬운 조작으로 인해서 배터리도 최대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손쉽게 쓰기 편하실 거예요. 한 번 더 고정시킬 수 있는 벨크로가 들어있거든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따뜻한 온열 기능과 마사지 기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릎이나 팔꿈치나 어깨 쪽에 이용하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실 때 다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